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이제 보리구스 처음 먹어봐요. 어때요? 보리구스 비빔이랑 그다음에 돼지갈비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아까 비볐는데 한 번만 더 다시 비울게요. 오, 맞아요, 이게. 딱 길쭉길쭉하네. 이게 소면이에요, 소면. 별이 불리는 20개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리구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게 좀 살짝 매워요. 살짝 매운데 이게 어우 괜찮네. 이게 근데 보리구스라는 자체가 색깔이 그냥 보리색이라서 그런가? 그냥 소면에 그냥 비빔소스 넣어서 비빈 것 같아요. 딱히 뭐에 그 비법 소스랑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네 그렇게 뭐 비법 소스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추노 같아요. 아 그래요. 맛있다, 우다. 그냥 비빔국수예요. 아, 비빔국수. 그리고 갈비. 갈비가 통으로 됐네. 이게 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뼈가 있네요. 뼈가 있는 거, 있는 갈비네, 이건. 숯불갈비 같아요. 위에 여러분들 밥은 드셨나요? 식사하셨어요? 오빠? 근데 이 조합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 비빔국수가 편육이 어울릴까요? 편육 그런 거 편육이나 갈비도 올려요. 갈비도 올리는데 편육이나 이제 좀 보쌈? 보쌈이나 그런 족발용으로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쟁반국수처럼. 네. 뼈까지 씹을 뻔했네.
뼈가 있어요. 오늘 저녁방송 없어요. 아. 맛있어. 가격은 이게 34,000원, 이게 4개. 6,000원이니까 1개, 6,000원이면 6인은 62, 30, 30, 24,000원. 34,000원. 아, 합해서 저도 몰라요. 얼마죠? 34,000원, 26,000원이면 72,000원인가? 72,000원 맞나? 햇불닭 매워요, 진짜. 갈비는, 톤을 뜯어야죠. 불린 일곱 개 먹어요. 맛있다. 갈비 뜯는 맛이 있어요. 그죠? 숟가락이 필요가 없네. 숟가락 뺄게요. 개똥이 형은 지금 나갔어요. 운동하러 갔어요. 야채가 있는데, 야채가 다 지금 차반대 다 있어요 지금. 네. 살짝 맵다. 제 둘째요. 이거 밥에 따고 올려도 뭐 맛있을 것 같은데. 갈비 뜯는 맛이 있죠. 이 갈비를 보면 빨리 추석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추석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대낮에도 수구만에 이렇게 존만 시추이 새끼라고 하시는데 밥 드시러 가세요. 밥 먹은 게 무슨 수금이야. 아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완전. 나 밥 먹으러 왔어요. 내가 뭐 밥벌이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밥 먹으러 왔어. 나 진짜 배고파서 먹으러 온 거야. 배고파서. 에. 아 진짜 치과 다녀오고 나서 배고파서 온 거예요. 예. 내가 뭐 단지 내가 막 수금하고 후원을 했었으면 저녁에 사람 마음 될 수 있겠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지금 그냥 왜 이 시간에 켰겠어요. 예. 아, 추석이 아니라 설날. 빨리 설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설. 말 잘못했어요. 네.
뼈가 뭐 어디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고기가 야들야들해서 맛있네. 근데 구스, 이런 여러분들 이 소면 구스 같은 경우는 한 입에 쑥 넣어줘야 돼. 나이 크게 크게. 저 뭔 소리 나냐? 뭔 소리 나지? 아, 불맛이 난 게 아니라 숯불맛 나요. 예. 아유, 이거 좀 맵다. 요새 매운맛이 약해졌나? 왜 이렇게 맵지? 이상하네. 이상하게 매워요. 생각보다 맵다. 아, 오늘 치과. 치과 있잖아요. 또 똥 깨울린다 해서 똥 깨울려.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갔는데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딱 기다려가지고 아, 나 왜 안 부르지 이 생각했는데 그것도 깜빡해버리고. 그리고 원래요 그게 그 치아 같은 경우는 금리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딱 해야 하는데 그것도 금리를 아닌데 금리를 씌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른 걸로도 씌워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일이 너무 꼬이니까. 아니요, 치아는 아픈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이빨 이제 치아를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치아는 좋아요. 한쪽이 좀 무리수가 있어. 한쪽이. 그 한쪽이 좀 무리수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병아리 멍멍 잘 들어가. 조용히 잘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 조용히. 어?
굳이 그걸 마우스를 내가 딱 눌러줘야 되나? 방송 이제 2년 9개월 차입니다, 여러분들. 어그로는 이제 많이 끌려가지고 안 통해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어떻게 보면 팬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아 근데 이게 아 불편해 이거 순살로 시킬 걸 했네. 뼈로 시켜가지고 먹기가 좀 불편하네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오케이 됐어. 아 밑에 뭐가 밑에 물이 흘리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확인 좀 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맵다. 엄청 맵고 그런 거 아니에요. 40대 같은데 20, 25살 페트 지린다. 나도 사진 보내봐. 와, 자기는 사진도 못 보내면서 나보다 잘생겼나? 진짜.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나 진짜 꽃보다 남자의, 똥주표에요, 똥주표. 아, 이게 캠이, 지금 이게 캠 자체가 진짜 말을 못하겠네. 갈비가 이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좀 살짝 뜯기가 좀 힘드네 이게. 네 다음부터 이 갈비는 안 시켜 먹는 걸로. 맛은 있는데 좀 살짝 질기다 그냥. 네 좀 쫄려. 갈비가 원래 좀 쫄기면, 아니 돼지갈비인데 얼굴 좀 부었어. 잠을 안 자가지고 얼굴 좀 부었어 지금.
근데 이게 뼈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디가 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싸가지고 먹어 있다. 뼈 없네. 킨년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런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자기가 이 사이가 좀 벌려지는 식물 있어요? 이 사이가 좀 많이 불편하죠. 고기 먹을 때 저는 이 사이가 좀 크게 벌려지지 않아가지고 고기가 그잘안 끼거든요. 진짜 고기를 항상 이슈 시기를 항상 이렇게 막 마지막에 빼신 분 많죠. 이거 맛있습니다. 분명 킹년이 50개 맞습니다. 50개 맞습니다. 우리 킹년님. 네. 근데 유튜브에서 아까부터 나를 막 디스하시는데, 우리 별몽 해달님? 또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시네. 저거 또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내가 이제 저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 해지 않겠습니까? 예. 저 키가 175예요. 아유, 킨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킨형님,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00개를 또, 고맙습니다. 고기가 뼈가 없는 그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살구기점에 그냥 뼈가 없거든요. 뼈가 나오네 자꾸 막 뼈가 또 있을까 무섭다. 과일 맛있어요.
아, 유튜브로 2년간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가, 아, 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치료받고 이제 끝났어요, 지금. 네. 한쪽이, 지금, 한쪽이 좀, 한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 완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좀 피곤해요. 아이고, 우리 키년 281을, 아. 아, 방송을 2년 동안 봐가지고, 이렇게 또. 아, 고맙습니다, 우리 키년님. 281을. 아, 정말 힘이 나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살짝 기운이 좀 없는 이유가, 네, 지금 몸 컨디션 좀 살짝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더 맛있게 먹고 소통을 하면서 웃음을 좀 더 드리고 싶고, 저도 웃음을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게 몸이 따르지가 않네요, 좀. 네. 이게 아직은 제가 지금 밤을 새가지고 지금 좀 그래요. 네. 오늘도 시간 안 빌려가지고 아주 그냥. 소통도 더 해드리고 싶고 하는데 지금 아 지금 막 건강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살짝 피곤해가지고 이거 먹 운동하고 바로 잠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못 일어날까 봐 그래가지고 먹방을 이렇게 지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녁에 못 일어나면 좀 글잖아요, 또, 휴방 하면. 근데 지금, 원래 지금 시간에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원래 저녁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생방 시간에. 저녁에 방송 못할까봐 지금 딱 켜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이거. 면이 좀 많이 굳었네. 사이다 좀 마실게요. 치얼스. 살 것 같네. 아, 저 신경치료 왔어요. 신경치료. 살점은 좀 남길게요. 예. 잘 뜯어진다.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고기 질은 질겨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숯불 향이 많이 나네요. 숯불 향이 많이 나요. 원본 남길게요. 네. 잠깐만요. 와. 아, 갈비 너무 질겨. 아, 오늘 여기까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남겨 죄송해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